예, 전원주택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가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요게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셀프로 이제 보일러하고, 온수기하고 겸용으로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부품들을 준비하고요. 일단 제가 만든 구성도인데, 핵심은 요 밸브를 전환해가지고 온수기하고 보일러하고 겸용으로 쓸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연결 부위에는 그 테프론 테이프로 좀 짱짱하게 감아야 물이 좀안 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수와 냉수 쪽은 이제 차단 밸브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수 쪽에 그 안전 밸브 요거를 이제 꼭 달아줘야 됩니다. 티관하고 그다음에 차단 밸브, 그다음에 이제 연결 소켓, 그다음에 요 티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보일러 온수 배관 출수에다가 이렇게 T자, 그 다음에 밸브, 그 다음에 요 T자를 달았고요. 여기서 출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기 온수기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물이 데워지면 다시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전기 온수기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자, 일단 전원을 넣어봤어요. 넣어봤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대로, 냉수 유입, 그 다음에 온수 출구. 자, 보일러에서 요거를, 잠그고, 그 다음에 전기 온수기 이쪽을 열면, 보일러 전원을, 온수를 끈 상태에서, 전기의 힘으로 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은 얘를 이제 열고요. 그 다음에 요두 개를 잠그면 보일러로 온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고, 감압 밸브는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타고 이제 냉수 유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